정부청이 22일 2016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무료 종합상담실과 개명, 주소변경, 등기, 무료 대행 서비스 운영에 노력한 유공자 11명에 대해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. 금정구 서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가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 기관은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주민의 복지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부산항만공사가 22일 정부 3.0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항만 특화형 LED 개발 지원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우수 사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기장군이 대변항 멸치광장 조형물에 LED 투광 등을 설치하는 등 멸치축제 개최항으로서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형물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멸치 테마 조형블럭과 테마 포토존, 이야기벽 등 다양한 주제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.